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예하온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평안함의 이사장 김영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쩌다 매일같이 학교에서 시위를 하게 되셨는데요. 네, 우리 손원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손원영 교수님 서울기독대학교 네. 은평구에 있죠. 예, 맞습니다. 아는 서울에 그 이렇게 신학대학이 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아, 좀 서운한데요. 아, 죄송합니다. 따지고 보니까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우리 학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1937년에 시작됐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 전에 뭐 학교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 네, 그래서 몇 번 바뀌다 보니까 조금 그런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책임입니다.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이름이? 저희는 이제 대한 기독교 신학교 뭐 이런 이름을 쓰다가 네. 서울 기독대학교로 바뀐 지가 예. 1999년도. 오, 얼마 안 됐군요. 네. 최근의 일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학교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그리스도교의 협의회라고 하는 교단이 저희 학교의 이제 배경교단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교단에서 세운 학교는 또 아닙니다. 일반, 예를 들어서 장신대라든지 감신대처럼. 아, 예, 예. 교단 지경. 예, 교단 지경 신학교는 아니고. 아, 네. 네. 협력 관계이면서 예, 또 이제, 그 소속, 교단 목사를 양성하는. 네. 네. 저기 예전에 그리스도 대학교라고 그 KC 대학교. 예, 예. 그거는 어떤? 일종의 이제 자매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네, 마치 장로교회 통합과 합동이 있듯이 예, 예, 예.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아, 교단이 네. 다릅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조금 이제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유악기 교단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교단은 악기를 써야 하고 어느 교단은 악기를 쓰지 말자. 네. 그러는 그러니까 쓰지 말자는 게 좀 보수적이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예. KC 대학이 조금 신학적으로 이제 보수적이라고 아, 보고요. 아, 그 무악기군요. 네. 예. 우리는 이제 유악기라 조금 예.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진보적이고 예. 그다음에 원래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 제자파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제자파. 예, 근데 예. 그 이제 미국에서 조금 진보적인 입장에서 네. 있습니다. 예전에 예. 그 멸종된 백악기라고. 멸종된.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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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교수님, 네. 그 서울기독대에서 지금 교수 생활 하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으셨어요. 네, 제가 네. 1999년도부터 전임 교수로 있었고 네. 강사로 네. 따지면 94년도부터 했었으니까 적지 않은 세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으셨는데 네. 하루아침에 거의 뭐 내쫓기다시피 하고 있고 지금 복직명령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업을 못하시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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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황이 좀 어떤 건지 좀 또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네. 우선 네. 사건 일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우리 네. 손원영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런 얘기 흔히 있지 않습니까? 사찰에서 그, 이 불상을 이렇게 불태우는 일들. 또 뭐, 예전엔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동국대에 있는 그 부처님 상에다가 뭐 오직 예수 이렇게 스프레이로 쓰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근데 그 김천에 있는 한 사찰에 네. 불을 질렀나 봐요. 그래서 불상이 훼손됐어요. 이때 우리 교수님께서 이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 불당을 회복시키자. 네. 우리가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연대 책임을 지고 회복시키자. 그건 너무 좋은 캠페인 아닙니까? 훌륭한 네. 캠페인인데 그거 했다고 사실은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신 거예요. 네.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네. 제가 성격이 그렇게 네. 적극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아, 수줍음을 네. 많이 탑니다. 아, 예. 그리고 이렇게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계엄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처음부터 나선 게 아닙니다. 네. 그때 그 개운사 회불 개신교인의 회불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저는 우리 제가 그걸 나설 입장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기총이라든지 뭐 그밖에 여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큰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공적 기관들이. 네. 네. 저는 거기에서 최소한의 한두 마디쯤은 좀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충격을 받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이제 종교교육학, 또 기독교 교육학, 이런
전공인데 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지금도, 나서게 한 거예요. 네. 양심이. 네. 네. 오히려 그 한기총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응원했을 것 같아요. 이게 신앙적 행동을 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네. 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태웠다 막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네. 서울 기독대의 처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잘 불태웠는데 왜 괜히 우리 소속 교수가 나서가지고 네. 일을 시끄럽게 만들었냐? 이거 아닙니까? 아, 또 그렇다고 또 얘기하면 또 전 그렇게 생각. 아니 근데 제3자가 보기에는 전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사실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법 밖에서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이게 회불 사건은 이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법행위 형사적 그 이 범죄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렇게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의 그 권리를 구제시키는 행동. 이거는 정말 양심 있는 종교인들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나서서 해야 할 일인데 그 선두에 섰다고 불이익을 주는 거는 이거는 지각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투쟁을 하셨고 법원으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고 학교로 돌아가게 됐는데 지금 네. 수업은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2017년 2월에 이제 파면이 됐고요. 네. 그때 파면의 사유가 성실 의무 위반인데. 성실 의무? 성실 의무. 너무 성실해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나름 성실하게 그렇게 했는데 예. 기독교 대학의 설립 이념을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장께서 당시에 이사회에 출석해가지고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를 져가지고. 아, 그게 무슨 우상숭배예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생 네. 모집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끼쳐가지고 파면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파면 사유를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예. 어떻든 이제 그런 이유 뭐 또 그 밖에 이유가 덧붙여져가지고 이제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이제 해직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파면 되고 나서 이제 한 3년여 이제 투쟁을 해서 3년 반 만에 이제 작년 2019년 11월 4일부로 이제 우리 학교의 법인에서 이거는 승산이 없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를 이제 복직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확정됐네요. 네, 그렇죠. 됐어요. 작년 예. 11월 5일날 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래서 당연히 올 봄부터 강의를 할 줄 알고 좀 기대에 부풀었는데 예. 뭐 또 총장님하고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이사장님하고 그래서 이제 미루다가 올해 2020년 4월 1일자로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네. 이제 최종 이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임용하고 복직 결정을 했던 한, 거죠. 그 한 두 여섯 달 그렇, 반년을 끌었군요. 거의 그렇게 된 심이죠. 그리고 네. 나서 저는 또 금방 또 학교로 들어갈 줄 알고 막 기대에 부풀었는데 네. 우리 총장님께서 네. 그 이사회의 복직 명령을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죠. 네. 법원에서도 결정을 했고 이사회가 우리 인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 네. 인사권을 네. 갖고 있는데 이사회의 명령을 이제 총장이 미이행을 하면서 올 8월까지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법인에서 막 화가 났어요. 네. 빨리 이행을 해라. 네. 이거는 법을 어기는 거다. 네. 그래가지고 몇 번씩 이제 독촉을 이행 독촉을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하니까 네. 이사회에서 그러면 저한테 이제 공문을 다시 보내준 거예요. 예. 그래서 8월 그날이 24일인데 올해 8월 24일 날 복직 이제 이행을 이제 저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면서 빨리 학교 출근해가지고 2020년 가을 학교 준비를 해라. 그리고 같은 공문을 이제 학교 측에다 또 보내야겠다. 예, 예, 예. 근데 학교 측에서는 예. 그걸 받자마자 다시 반려를 하면서 반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뒤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 부추긴 것 같은데 뭐 대학원생들이 나와가지고 뭐 시위도 하고 뭐 하여튼 뭐 학교를 떠나라, 뭐 불교 대학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학교 연구실에 못 들어가가지고 1인 시위를 계속. 아니 개인 연구실을 네. 출입을 못하게 합니까? 예, 네, 못하게 하는 거죠. 아, 이거는 네. 이사회의 그 명령을 총장이 거부했다면 이사회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사회에서는 뭐 그렇게 총장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거기 이제 우리 학교 고민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장이 그 네. 막강한 카리스마를 행사하시는 그렇죠.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름대로. 네. 아, 진짜 높으신 분이네요. 진짜 높으신 분입니다. 지존하신 분. 네. 네. 아, 교수님 그래서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지금 연구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예, 그래서 저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목사니까 네.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조금 뻔떠가지고 40일 작정 연구실 앞 1인 시위를 예, 8월 25일부터 네. 이제 했죠. 그래서 예, 이번 예. 주 월요일까지 예.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끝나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작전을 조금 변경을 해서 네. 장기전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40일 작정 출근 1인 시위는 끝내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요 기도 외 하듯이 저는 화요 1인 시위로 그렇게 일단 좀 당분간 또 지속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법원의 그 판단 또 결정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총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이제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네.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예. 재판이 지금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 아 재판이? 예, 예. 아니, 뭐 가처분이면 그날 가처분.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할지 뭐 판사님 마음이니까요. 또 한 번 더 할지. 예. 아니 뭐 더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까?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서 높으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장 화요일에 또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생각도 그 판단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학생들 네. 분위기는 어떤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현재 학생들 분위기는 네. 지금 일단은 뭐 제가 학교 가보니까 우선 대학원은 굉장히 저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마, 근데 그 임원들이 그러고 또 실제적으로 또 저한테 연락 오는 일반 학생들은 네. 교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런 형태의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학생들도 좀 복잡한데 어떻든 총학이 저기 대학원 원후에는 뭐 지금 플래카드를 아주 붙잡고. 많이 걸었습니다. 도배를 했어요. 아, 진짜 흉물스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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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학부는 아직까지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근데 또 학부도 지금 똑같은 형태로 해서 지도부는 이제 위에 또 좀 지시가 좀 내려왔는지 네.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임이 있고 또 네. 부분적으로는 아니 전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또 계속 오고 있거든요. 뭐 의도는 분명하죠. 우리 네, 손 네. 교수님께 모욕감을 느껴라. 막 그런 모욕감 느꼈으면 네. 나가야지. 사표 써. 이걸 압박하기 위한 네, 그 네. 수단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아이고 뻔한 속내 그 어떻게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죠. 예. 김티모데 목사님 주변에 좀 젊은 목사님들은 예. 우리 송교수님 사건 이렇게 보면서 좀 어떤 생각들을 조금 뭐 가지고 계시고 서로 좀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딱 분위기예요? 두 파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리냐면요. 이게 만약에 불상이 아니라 다른 기물이었으면은 다 적극적으로 동의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파가 뭐냐면 불쌍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개신교의 책임으로서 함께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부류와 네. 불쌍은 좀 그렇지 않냐. 아유 불쌍하시네요. 그분들 참 그런 생각. 이분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타종교의 어떤 건물이거나 기물이면 괜찮은데 불쌍은 이제 우상 아니냐 이런 인식이 거의 팽배하기 때문에 취지는 알겠는데 뭔가 불상은 깨름직하다. 이제 이런 두 부류로 이제 갈리고요. 또 극심할 경우에는 적어도 제 주변에는 반대까지는 아닙니다. 반대까지는 아닌데 이 정서가 보수적인 한국교회 토양 안에서는 동의는 하는데 불상은 거시기하다.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한 그런 상황. 아니, 근데 누가 불교를 믿으랍니까? 그러니까요. 어? 남의 불상이 훼손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좀 뜻을 모아가지고 그 저기 회복시키자는 건데 그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마땅한 해야 할 일인데 아니 그게 어떻게 그 신앙의 영역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네. 하나 차분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개인적으로 이 교수님의 마음 동병상련을 좀 느끼는 지점이요. 네. 예전에 저희 예화문 선교회에서 그렇죠. 세월호탑 촛불탑 맞아요. 한 적이 네. 있습니다. 예. 그거 복원 한번 했다가 제가 태어나서 먹을 전체적인 총체적인 욕을 아마 그 시기에 몇 달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막 하소연하고 그러셨어요. 전화로 뭐 제 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좌표를 찍어가지고요. 근데 그 비판하시는 분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원리가 우상을 왜 복원하느냐. 그게 이제 가짜뉴스에 낚이셔가지고 그 세월호 촛불답이 북한 주체사상 탑을 벤치마킹해서 문재인과 박원순이 결탁해서 세운 예, 그 어, 고려 연방제 초석을 놓기 위한 상징물인데 이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네. 알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아마 촛불탑이 이 정도였는데 불상을 복원하신다고 그러셨을 때는 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아니 그 사람들한테 네. 묻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불상 다 불태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렇잖아요. 아니 기독교가 그렇게 폭력적인 종교가 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어느 그 정신 나간 네. 불교인이 와가지고 십자가 불태웠다고 칩시다. 그러니까요. 어? 그러면은 그거는 또 어때? 어 그쪽은 그럼, 또 그쪽대로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그런 어? 그 열정으로 그렇게 한 거면은 그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어떤 불교인이 십자가탑이나 아니면 성당에 가서 예수상을 불태웠다고 쳐요. 그래서 어떤 주지스님이나 아니면 동국대 교수님이 네. 아, 우리 불교의 책임에 미안하다 그래서 모금운동을 했는데 너 기도 개신교를 위해서 그런 활동 벌여라고 스님 측에서 파문시키거나 주지에서 박탈시켜버리면 어느 누가 봐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한 건데 이 개신교인들 특유의 그 보수적인 우상은 사탄 마귀다 라는 베이스 때문에 거기까지 좀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너무 극명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날 그때 당시 모금 운동 할 때는 그래도 되게 많이 반향이 있고 많이들 참여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 모금 운동 말씀이신 거죠? 네. 많이 관심이 있었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때 개신교인뿐만이 아니고 물론 이제 제가 개신교인으로서 가능하면 개신들이 참여하기를 바랬는데. 또 개신교인만이 아니라 또 뜻을 같이 하는 이웃 종교들도 같이 좀 알아 가톨릭 신자라든지 근데 뭐 대부분 이제 개신교인들이 많이 왔는데 모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 기대만큼 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가십을 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밝히고 싶은 거는 정말 만 원 이만 원씩 내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200여 명 정도 네. 참여한 걸로 제 기억에 있거든요.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리플로다가 굉장히 많이 달았고 그래서 그때 좀 마음에 좀 뿌듯함이 좀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 뭐 2017년 18년 그때랑 비교해서도 몇 년 사이에 기독교의 배타성이 확 더 커졌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제가 그 문제에 있어서 조금 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종교평화 관련한 논문을 하나 썼어요. 썼는데 개신 부제가 뭐냐면 개신교인에 의한 회불 사건인데 사실은 요거에 관한 연구 조사가 2017년도 동국대학교의 한 연구자가 그러니까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언제부터냐 1993년 YS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까지 2017년까지 개신교인에 의한 회불 사건이 몇 개 있었나?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예.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아, 그 뭐 제가 기억한 것만 10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당군상 포함이십니까? 아닙니다. 불상만. 불상만. 네. 개신교인에 의한 회불 사건. 여기서 회불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냥 말로 욕하고 이런 거는 거기에 끼지도 못해. 축에도 그냥 말 그대로 예. 막 부신다든지 부시고. 불을 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사적 범법행위. 그렇죠. 예. 예. 정도가 아주 심한 물리적으로. 네. 그게 조사를 했더니 407건. 와. 407건. 근데 이게 재미난 게 YS 때는 YS, DJ,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그냥 40건, 50건, 70, 80건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와가지고, 194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절반이 그러면 MB 때? 절반이. 194건. 아,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지다가, 이제 제 자랑을 좀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충분히 얼마든지 하세요. 이 개문사 사건이 그 언제 있었냐면 2016년도 1월 달에 있었거든요. 네. 2016년도 1월 달에 개문사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만 4년 동안 단 한 건도 안 일어났습니다. 어. 야, 이거는 뭐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이게 교수님 사건이 굉장히 큰 기화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건가요? 사람들이 예. 묵시적으로 아 최소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석사논문에 의하면 그 개운사 사건 이후에 몇 건이 더 있긴 있더라고요. 예. 회불 사건이. 예. 그런데 제가 그게 궁금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개신교인에 의한 회불은 아닌 거예요. 아. 회불은 있긴 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개신교인의 회불, 개신교인에 의한 회불 사건은 개운사 사건으로 상황 끝이에요. 와. 적어도 지금까지. 이야, 네. 이거는. 5년 동안. 예. 5년 네. 동안. 그래서 제가 착한 일 한 게 별로 없는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이건 정말 박수 쳐드려야 돼. 네. 네. 고리를 끊으셨어요. 네, 네. 이런 폭력의 고리를 네. 끊으셨어요. 그래서 이 전통이 사실은 우리 한국인의 전통이거든요. 옛날부터 네. 물론 박해가 없지는 않았죠. 뭐 천주교 박해도 있었고 뭐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등 종교들이 여러 함께 있었지만 그렇게 네. 이명박 정부 때처럼 네. 이렇게 폭력적인 거는 참 이례적인 거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국인의 마음을 좀 회복해가지고 좀 너그럽게 좀 종교 평화를 이루는 이게 사실은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상품이 네.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네. 정말.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달 25일 우리 손은영 교수님이 이단상을 밝히겠다면서 세미나까지 열었어요. 서울기독대학교 원회가. 네, 네. 근데 이제 대학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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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저는 이분들 그 세미나 하시는 걸 조금 들었는데 저는 손 교수님 팬클럽인 줄 알았어요. 아, 왜요? 손 교수님 보도가 지금까지 몇 건 나왔고 뭐 페이스북에 어떤 글들을 올리고 뭐 이거를 다 봤더라고요. 그 숫자를 다 셌나 봐요. 보도 숫자를. 사생팬들이야, 사생팬들. 네, 사생팬이에요. 네. 네. 보니까 내용을 좀 보니까요. 뭐 손 교수님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표출하고 있다. 손 교수님의 불교 사랑이 뭐 지칠 줄 모른다. 손 교수님은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의 사고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이성에 의존해서 자신의 어떤 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너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죠. 네. 예. 아니, 교수님은 저기 네. 그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거기 제자가 네. 이제 졸업들을 다 해가지고 아. 제 진짜 제자는 다행히 그 학생들 중에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괜찮았는데 네. 근데 거기 참여하는 몇몇 또 교수들이 참여를 했어요. 예. 제가 같은 동료 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네. 마음이 좀 좋지는 않죠. 예. 근데 어떻든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으니까. 아니 근데 말이죠. 다 이해합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진짜. 네. 이게 네. 사람의 진심과 그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좀 성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하여튼 이 불성실한 진단인 거죠.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네.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러게 제가 이제 뭐 변명을 좀 한다면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종교 다원주의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물론 오해를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뭐 종교 다원주의자는 뭐 하여튼 뭐 그 뭐 공공연하게 네. 네, 공공연하게 진짜 종교 다원주의는 광화문에서 일어나지 아니고요. 않았습니까? 정광훈 씨가 다만 저는 이제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표명한 난 종교 다원주의자는 아니다. 그 뭐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렇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종교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지금 특히 민주 사회에서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상황에서 네. 서로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종교 평화주의자다. 또 사회 다원주의자다라고 네. 말하는 다원주의. 네. 예. 종교 평화주의자다. 그런 네. 말을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교 사랑이 뭐 지칠 줄 모른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제가 한 50%는 제가 저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무정의 공동체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네네. 네. 왜냐면 친구잖아요. 예. 이웃 종교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 불교도를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김웅호 선생님 또 유영모 선생님 이런 분들 함석헌 네.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 논어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유봉이 자원 방래하면 부력 낙호와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여기에서 말하는 친구 유붕 붕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웃 종교다. 이웃 종교. 이웃 종교인이 내게 오면 얼마나 기쁘냐. 왜냐하면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우리가 배움이 짧은데 네. 나하고 다른 낯선 타자가 다가왔을 때 배움의 역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웃 저희 불교 사랑이 뭐라고 했죠? 지출줄 모른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높이 평가해 줘서 나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아니 우리 기독교는 좀 이상한 게 예수님은 네.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미워합니까? 네. 불교를 네. 사랑해도 미워하고 네. 네. 이거 사랑을 미워해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진짜 청소년기에 네. 좀 고민했었어요. 이 내가 뭔가 뭐 불교인들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이게 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건가? 아이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사랑은 네. 죄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데 그게 뭐 어떤 거기에 네. 돈을 사랑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왜 김디모디 목사님 돈을 사랑하시 원수처럼 사랑하시는 네. 돈이 원수라 원수를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네. 돈도 필요하니까 예수님 사랑보다는 크면 안 되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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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 대해서는 네. 뭐 정말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듯이 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불교도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의 한 그런 이웃으로 여기고 친구로 여기고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불교 사랑을 불교 사랑이 지칠 줄 모른다. 배우세요. 원회원 여러분들. 좀 배우세요. 네. 아니 불교 사랑을 그 정도로 불교를 사랑하면 예수님, 하나님, 기독교는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글쎄 말이야. 네. 근데 그걸 못 알아주니까 답답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예. 개인적으로 이 예. 교수님께서 그 학교 와 교단이 갈라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이 제2의 변선한 그렇죠. 이단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리고 예, 아니 근데 지금 이럴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큰 이슈화가 될 이미 뻔했다. 이단은 정해졌어요. 예. 뭐 그래요? 학교 배경에 그리스도교 협의회에서 예. 이단으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플랫카드가 협의회 이름으로 쫙 걸려 있어요. 아, 예, 교단 이단을 받으면 뭐 예, 아니, 학교를 아니, 뭐 학교를 다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고 네. 있기로는 제가 아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한다든지 그렇죠.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렇죠. 이단 아닙니까? 글쎄 제가 하나님처럼 보이는지 그 사이비는 반사회적 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아니,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본인 입으로 종교 다원주의자가 네. 아니다라고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단으로 매도하는 거는 과거에 저 그 변선한 교수도 그 김홍도 감독 전 돌아가신 그분이 이렇게 위시해가지고 거의 파문을 시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 협의회에서도 거의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높으신 분하고 그 한기총 전광훈 목사하고 이제 짜가지고 이제 제가 그 고등법원 재판 받을 때 네. 저를 이단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이단 증명서, 이단 확인서를 법원에다 냈어요. 아 전광훈이 써준 걸로.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이단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아마 이렇게 요청을 했고 네. 공문으로. 그리고 이 전광훈은 검토해 봤더니 손원영 교수 이단이다 해가지고 확인서를 떼서 그거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교 협의회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이제 지난 6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이단으로 만들었죠. 네. 변승우는 이단이 아니고 손원영은 이단이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 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그 확인서를 낸 바로 그 다음 일인지 아무튼 그 어간에 무슨 신문에 크게 뭐가 나왔냐면 전광훈이가 이단이다 이런 이제 큰 신문에 큰 타이틀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 같은 날 저를 이단이라고 해서 증명서 발행한 같은 날 그날 회의에서 좀 아까 말씀하신 변모 목사들을 이단에서 해제시켜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하 발언도 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일간지에서 따가지고 전광훈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게 큰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판에서 갑자기 이제 아주 유리한 거지를 점령하게 되는
아니 그 이단한테 가가지고 그 학교에 높으신 분 어? 네. 이단한테 가가지고 손원영 이단 아니냐. 네. 그래서 이단 맞다. 그걸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단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단의 이단은 이단 아님. 재밌는 프레임이 네. 이단의 이단은 정통이죠. 네. 네. 아 이제 이런 코미디가 정말 네. 없습니다. 왜 개콘이 망했나. 정말 개그맨들이 싫어한대 그런 얘기. 네. 아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좀 신앙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네.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목사님이세요? 저 한국이 아니라 저 기독교 대한 감리. 그렇죠. 네.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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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 목사님. 네. 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아 참 제가 그 뭐 신앙 간증 같은 건 잘 못하는데 이제 요청을 하시니까 네.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저는 원래 뭐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지를 않고 중학교 3학년 때 네. 뭐 우리 사람들 많이들 그리듯이 이제 교회 친구 따라 많이 갔어요. 이제 친구에 가면 교회 가면 좋은 일이 많잖아요. 네, 네. 알다시피 뭐 예. 놀기도 좋고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생겼어요. 근데 또 믿음이 더 좋아지는 부흥회 참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부흥회 이제 참석을 했죠. 고2 때였는데 공부는 안 하고 왜 거기 교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아무튼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네네네. 근데 부흥회 갔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예. 설교하시기를 예. 우리 조상들 예수 안 믿어서 다 지옥 갔다. 아이고 아. 세상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형제자매를 지옥에 안 보내려면 빨리 전도해와라. 이제 그런 전도를 강조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공포 마케팅으로. 아,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제가 좀 순진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 그때 그 순진해서 제가 고향이 좀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 예, 예. 순박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 말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꿈이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네. 교사 되는 걸 잠시 접고 목사님의 저 말씀을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저게 진짜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주변 분들하고 약간 의논을 했더니 너 그러려면 종교학과를 가든지 신학과를 가라.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다. 근데 뭐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신학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되는 신학과 가지 말고 그 신학을 좀 제대로 학문적으로 하는 데를 가라 해가지고 이제 연세대 예 거기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대에 딱 들어왔죠. 와서 수업 시간에 누구를 만났냐면 유동식 교수님이라고 하는 제 선생님을 만난 풍류신학 하시는 예, 예, 예. 근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예. 한국문화와 기독교라고 하는 그 과목이었는데 이분이 두루마기 검은 두루마기를 쫙 입고 들어 뽀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멋있어 진짜로. 네. 근데 이분이 말씀을 천천히 하셔요. 한 말씀 하시고 하늘 한 뭐 마치 병아리가 하늘 쳐다보듯이 쳐다보시고 한 말씀 하시고 쳐다보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이 선교사들의 등에 업혀서 우리 조선 땅에 수입되신 분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또 하늘을 또 쳐다보시는 표현이 굉장히 수입되신 네. 그래서 나는 그 한마디가 네. 갑자기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거기서 딱 생겨. 아, 그렇구나.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이 약간 좀, 과장을 하셨구나. 과장법이 좀 심하셨구나. 네. 그러네요. 하나님이 네. 그렇게 해서 수입되실 분이 얻었죠.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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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네. 아닐 수 있구나. 그 목사님의 말씀이 틀린 답일 수도 있겠구나. 네. 해서 이제 신학 공부가 이제 그때부터 재밌어지고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아. 그 목사 안 하시기로 네. 하셨는데 왜 목사가 되셨어요? 아, 그것도 좀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 제가 교사가 되기로 했고 저희가 장남이고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어서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대학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4년 동안 아버지는 맨날 때마다 저기 첫 학기 1학년 1학기 첫 학기 때부터 등록금을 안 주시고 자퇴해라는 게 그분의 메시지에 항상 저를 만나요. 원영아 자퇴해라 자퇴해라 그리고 너 돈벌이 해야 되고 가장이고 법대나 상대 가서 뭐 하여튼 이런 거 근데 저는 또 이제 어린 마음에 자존심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싸운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냥 알았습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버지하고 좀 어떤 거리를 두고 4년 동안 예. 살았죠. 근데
4학년,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 4학년 졸업할 때 네. 아버지가 처음 제 졸업식장에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원영아, 네가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좋은 목사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사실 그때에 예.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졸업하고 나면 네. 편입을 하든지 취직하든지 이러려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아버지가 딱 너 네. 좋은 목사 되라 그러시고 실은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 그러니까 이게 예. 막 죄책감 때문에 예. 이제 전과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신 덕분에 네. 진짜 좋은 목사까지는 안 되고 아무튼 목사는 됐어요. 네. 대학원 가시고 그렇게 해서 네, 예, 예. 외국 유학도 다녀오시고. 그거 뭐 잠시 예. 예. 몇 년 그냥 들어오셨어요. 감리교 예. 목사님 되셨고. 네. 예. 네. 섬기시는 교회도 있으세요? 요즘은 이제 가나안 교회를 네. 합니다. 네. 네. 잘 아시지만 가나안 신자들이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네. 한 뭐 200만 최근에는 뭐 M 교회, S 네. 교회, 또 예. 전 뭐 목사 하여튼 이런 분들 덕분에 예. 저희 교인이 막 넘쳐요. 그래서 200만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뭐 한 예. 50만 또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학교에서 해직되고 나서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목사로서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이른 양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이 있는데 아니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그냥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근데 기성 교회들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신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부분 교회에서 좀 약간의 갈등으로 해서 나간 거나 좀 교회를 싫어하면서 나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가나안 신자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건강해. 그리고 대부분 믿음이 없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네. 믿음이 오히려 믿음이 너무 믿음이 많아서 나온 거야. 네. 실망이 커가지고. 네.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쉘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신앙을 좀 잘 좀 이렇게 좀 다듬어서 더 우리 주변에 사실 좋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에 예컨대 이제 벙커원 교회라든지 이런데 아, 가라고 네. 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나안 교회 사역을 지금 이제 지금 몇 년이야? 지금 4년째 하고 있네요. 아니. 네. 그 진짜 기독교를 뭐 네. 회파할 목적의 이단이라면 이런 일을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교수님의 신앙은 뭐 조금도 이건 뭐 오해할 여지가 없는. 저기 나중에 확인서 좀 하나 좀 써주세요. 아, 확인서. 아니 이제 교수님 정말 그 이 요즘에 한국 개신교가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난 신자들이 폭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보는 건데 아, 교회를 보게 되면은 요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들이 파시스트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뭐 정말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도 네. 야, 그 왜 믿음으로 못 이기니? 이거 집회 나오면 다 그 치유가 되니까 여기로 나와라. 이러면서 확산의 주범이 됐고요. 또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됐고요. 그런데 또 그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빠진 사람들대로 그 어떤 그 확증 편향이 더 강해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파시즘이 교회를 또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들을 최근에. 잘 진단하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교회가 자꾸 개토화되니까. 개토화. 고립되니까. 고립되니까. 예. 고립된 사람들의 불안감. 불안감이 사람들로 그 사람들이 더 똘똘 뭉치게 하고 더 보수화되게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또 예. 실제로 그 예.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을 업고 오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바로 19세기에 그 개토화됐던 미국의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렇죠. 미국 장로교.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좀 수입을 하더라도 예. 좋은 복음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다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어쨌든 이 개토화되고 더 보수화되고 더 근본주화에 되는 요 기성교회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세속적인 말로 한다면 뭐 좀 맞짱 뜬다고 그럴까? 네. 예,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일종의 대안적 기독교의 모습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네. 벙커원 교회라든지, 가난 교회라든지, 네. 예, 이런 나름대로의 네. 그 사회운동에 혹은 아니면 교회 계획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또 연대를 해서 서로 좀
대화하고 또 네. 경쟁도 하고 하는 네. 그렇게 돼야 좀 자정 능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네. 이후에 그 한국 교회는 어떻게 바뀔 걸로 보십니까, 교수님? 제 소견은 교회가 제 생각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아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좀 비관적이죠. 예. 단기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10년 내에 앞으로 10년 내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은 조금 줄어질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대학들도 보면은 교수님 같은 분 쳐내고 네. 그리고 박성철 교수님 같은 분들도 이렇게 내쳐지고 네. 이렇게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 자꾸 설 자리를 잃어가세요. 그래서 신학대학들이 교회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그래서 신학대학들이 자진해서 정말 고립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개토화의 개념하고도 좀 비슷하긴 한데 그건 이제 개토화되기 이전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은 지금 그 신학대학들이 소위 그 자본의 노예가 다 됐어요. 대형 교회들. 예,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악영향들이 뭐 사회 구석구석이 지금 다 있잖아요. 돈이면 최고니까. 네. 근데 과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신학대학들이 비록 교단에서 직영하는 신학교라 하더라도 학문의 자유가 있었거든요. 네. 나름대로 맞아요. 교수들이 소신껏 자기의 신학적인 연구를 하고 발표하고. 근데 지금은 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저처럼. 저희가 뭐 무슨 대단히 센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상식적인 말을 했는데 이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인데 이게 저만이 아니고 이게 그냥 보통 일반적인 현상인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면 큰 교회에서 대부분의 신학대학들을 지금 돈으로 장악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교수들이 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저기 장로교 안에서도 뭐 총신은 뭐 애전역이 아니고 장신대 같은 경우 진보하고 보수 신학자들이 그래서 함께 공존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장신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당신 동성애 옹호에 반대.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예. 종교 재편을 하는 거예요. 종교 재편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무슨 진리와 뭐 사상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꽃을 피울 수가 있겠어요? 아예 토론조차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언급조차 안 되니까. 거지. 언급조차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제일 큰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저는 이제 희망을 또 보긴 봅니다. 네. 뭐냐면 제가 이제 재판하면서 배운 건데 제가 그 1심 재판 때였는데 재판장님이 그 증인으로 나온 저희 학교 법인 처장이 있었어요. 네네. 저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분이었는데 예. 그 재판장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처장님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 맞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교수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 교수 중에 한 10년쯤 학생들 가리키다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불교 신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불교 신자가 된 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 야. 재판장께서 아주. 재판장께서. 대단한 질문. 그랬더니 이제 우리 당시 처장이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 즉시 뭐라고 하냐. 잘라야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판사님이 네. 즉시 뭐라고 답하시냐면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독교 교회에 의해서 아니면 뭐 종교기관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라 하더라도 학교는 학교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학교는 교회법에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무리 뭐 법 쪽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게 상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들이 비록 신자유주의의 영향이라든지 자본의 영향이라든지 큰 목사님들의 영향이 있어서 뭐 하더라도 저는 소신 있게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법에 의해서는 학교가 교수들이 잘릴 수 있어요. 저처럼.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우리나라의 그 교육법이라든지 이런 상식이 지켜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도 지금 심하는 없었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응원을 해주고 지금 네. 저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저와 같은 제2의 손은영이가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네. 보니까 저기 이 총장이 그냥 뭐 보통 총장이 아니시네. 높으신 그 분. 2015년에 네.
교비 50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법 지출 건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그때 자퇴 투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건 때문에도 미움 받으시지 않았어요, 교수님? 그렇죠. 그때 그 학생들을 지지하셨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저를 이제 쫓아내고 싶은데 이제 그것 때문에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이유를 찾다가 보니까 개운사를 찾은 것 같아요. 뭐 딱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이렇게 해서 또 손홍윤 교수님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정치 보복인 거죠. 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단돌리를 치려고 하는 단돌리. 교수사회에 단돌리를 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20년 동안이나 총장을 했다면은 뭐 이 학교는 그 양반 내그게 거의 사유화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네. 20년 네. 총장이면 총통 아니 총장, 네. 총장이 아니라 총통이 총통. 아유 그 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우리 법원에 의해서 다 확정된 손원영 교수님의 복귀를 복직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 야, 이거 완전히 법을 초월한 분이시네. 이런 분이 이 교육기관 대한민국 교육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의 총장이란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 대한민국의 그 이 공공의 교육을 서울기독대학교에다가 맡긴 겁니다. 교육부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개입할 수 있고 인사에 대해서 또 관여할 수 있고요. 또 학교가 뭔가 비리가 있다 그러면 가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입니다. 이 학교가.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사유화되고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비리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은 누가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손원영 교수님이 비정상이에요. 그 총장이 비정상이에요.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 책이 너무 잘 나왔네요. 네. 연꽃 십자가. 연꽃 십자가. 이거 우리 손은영 교수님 그 불법 파면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학들이 뭐 기독교 쪽의 대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이런 그 어떤 사상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데 그 단면이 그대로 다 담겨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을 쓸 때 제가 우연히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하다. 그렇죠. 오래가죠. 특히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기록으로 다 남겼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연꽃 십자가 2도 나올 예정입니다. 다 못 실어가지고. 예. 이거를 제가 왜 그러냐면 과거에 저와 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변산환 교수 사건이라든지 기타 등등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쉬운 게 이 책자로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학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아니면 좀 투쟁하는 데 있어서 또 좀 자료집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사건이 뭐 그거보다는 좀 작은 사건이긴 하지만 어떻든 좀 모아가지고 좀 연구하는 분들에게나 또 종교평화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좀 제공하자. 저는 사실 그 자기가 믿는 신념은 각각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을 짓밟고 그 우리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을 시켜야 된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 저는 반대합니다. 저의 생각이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의 생각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폭거, 이거 무슨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에 대한 예의. 말하자면 인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그 인의, 뭐 무슨 어질린 자의 그 의리할 때, 오를 할 때 그 의이긴 합니다만은 이 인의가 사라진 이런 이런 구조들은 이 폭력입니다. 말 그대로 폭력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맞서야 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나하고 관계가 없는 혹은 뭐 나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어떤 지배적 신념이 그렇지 않은 신념을 공격하고 고립시키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 앞으로 또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당연히 이제 복직해야 되고요. 저도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일단
기도를 하면서 그도 크든 작든 제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니까 학생들한테 다시 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봉사하고 그래서 교수로서의 업무에 좀 충실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저희 대학이 교훈이 성소로 돌아가자, 소위 말하면 환원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환원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리스토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막 쓰러진 거를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막 사분 오열되고 지금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이렇게 지금 쓰러져 있는 거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운동이 환원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다시 학교 들어가서 지금 완전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교 거의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환원운동을 좀 우리 학교도 좀 세우고 또 한국교회 지금 거의 완전히 저희 학교하고 비슷한 형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해오는 일을 좀 해보고 특히 이제 제게 주어진 일이 이제 운명적으로 또 종교 평화의 또 미션이 그렇습니다. 또 주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또 그 일도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저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한국 개신교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 구원론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모금 활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타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소양 그리고 이 불상은 그 우상은 곧 마귀다 이런 좀 이제 도식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교인분들한테 타종교를 악마화시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함께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성경적인 뭐 가르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평화 안에는 종교 평화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 그렇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구원해 주고 비기독교인이면은 도와주지 않고 이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당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 의사가 뭐 그 사람의 신분 상관없이 치유해 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차별 없이 그렇게 저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2016년 12월에 그 해직이 되신 거 아닙니까? 2017년 2월 2017년 2월 하여간 한 2017, 2018, 2019, 거의 3년 넘게. 3년 반. 3년 반. 예. 만 4년째. 해직 상황이셨는데, 그, 못 받으신 급여는 다 받으셨어요? 저 아직 못 받았는데요. 예? 아니, 법원 판결도 다 나왔는데. 이제, 아직 학교에서 안 줘가지고, 이제 받아야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받으신...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그 시간이 지날수록 줘야 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음은 편안하게. 이자도. 예, 이자도, 예. 야, 이 사람 진짜 막갑하네, 이 총장.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니, 그 법원이 결정했으면 따라야지. 배째라예요? 배째라시라. 아, 진짜 대단하네, 양반. 아니 저는 받으신 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받을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그럼 급여도 나오지 않죠? 예, 아직은. 이야, 이건 진짜 완전히 아주 막가시네 보니까. 교수님은 법원으로 가시겠습니다. 법원으로 가셔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멋대로 해놓고 지불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내가 멋대로 하면 이런 비용을 내가 지불하게 된다라는 거를 교훈을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야 다음에 그래야 다음에 또 이렇게 막가파 행동을 안 하지요. 교수님 너무 저기 혹시나 그런 그 이 제안이 들어오다 뭐 얼마간 깎자 뭐 이런 얘기를 얄짤없이 한 번도 깎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누군가 탄압을 받을 때에는 이게 좋은 또 저들에게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다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품도 남김없이 다 받겠습니다.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교수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후원도 또 가능하신 분들 후원도, 후원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책도 많이 사주시고 또 손원영 교수님 페이스북에 손원영 입력하시면 바로 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친구 맺어주시고요. 네,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이 생각하는 나에게 신앙이란 이런 거다 한번 이렇게 나누시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디모 대목사님부터. 네. 저에게 신앙이란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거 외에는 저에게는 뭐 신앙의 더 큰 뭐 가치와 상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네, 그렇게 삼을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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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랑, 평화, 전 정의로 하겠습니다. 네.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예.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의 앞잡이가 되는 순간 사랑도 평화도 다 무너집니다. 예, 정의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평화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